안녕하세요. 지금 제주는 설정미입니다. 제주에는 왕벚꽃이 지나가고 겹벚꽃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겹벚꽃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벚꽃과는 달리 몽글몽글하게 피어나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라시시 인근에서는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 겹벚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 만개를 하며 그 모습이 더욱 아름답겠는데요. 오라시시 인근에서 드라이브 스루로 안전하게 겹벚꽃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주는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제주 어떤 소식이 있는지 만나보시죠. 성산 일출봉 잔디광장에서 새하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소방대원들이 긴급 투입돼 진화에 나서지만 면적이 워낙 넓어 작업은 쉽지 않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성산일출봉에서 불이 난 것은 어제 오후 3시쯤. 산 중턱까지 연기가 이렇게 올라와 있었어요. 계속 그 매캐한 연기가 계속 올라와가지고 예, 불이 크게 났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예. 불은 바람을 타고 오름 능선까지 확산하면서 한때 위태로운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일출봉 탐방 부분이 정상 부분에 계신 분들은 즉시 하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에 탄 면적은 2,600여 제곱미터. 예초 작업을 하던 45살 A씨는 불을 끄려다 손가락에 2도 화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다행히도 소방 헬기와 소방차 등이 긴급 출동해 불은 40분 만에 완전 진화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잔디를 깎는 작업 중 예초기 엔진이 과열되면서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목격자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형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이 17,000세대 지급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사흘간 행복드림 포털로 2만 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17,000세대에 61억 2,500만 원 지급이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은 다음 달 22일까지로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온 오프라인 신청을 받고 다음 달 11일부터는 5부제 적용 없이 신청이 이뤄집니다.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항공이 지난달 13일에 신청한 이스타항공 기업결합심사에서 이스타항공을 회생에 불가한 회사로 인정해 제주항공이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홀딩스와 이스타항공 주식의 51.17%인 497만 1000주를 545억 원 상당에 매입했는데 이는 당초 추정액보다 150억 원 정도 낮아진 금액입니다. 4.3 유족회 송승문 회장은 오늘 기고문을 통해 20대 국회에서는 4.3 특별법 개정 불발의 이유를 남탓 공방으로 돌려왔다며 제주 출신 당선자들이 약속한 대로 4.3 특별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임기 내 4.3 특별법 개정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제주 지역 아파트 분양 가격이 전국 평균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민간 아파트 분양 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 1월과 2월 분양된 도내 아파트는 260세대로 지난해보다 조금 줄었지만 3.3제곱미터당 분양가는 1,305만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120만 원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제주 지역 3.3제곱미터당 분양가도 지난해 1,130만 원보다 170만 원가량 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제주를 알아봤습니다.
소인국 테마파크에서 몽환적이고 환상적인 앨리스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11개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이 전시회에서 주목받는 다양한 일러스트레이터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엿볼 수 있는데요. 미디어 아트로 재탄생한 새로운 앨리스를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금요일인 오늘도 꽃샘추위로 인해 쌀쌀합니다. 내일은 따뜻한 남서풍이 불며 기온이 올라 기온의 변동폭이 크겠는데요. 변덕스러운 4월 날씨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또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제주 날씨 정보 알아볼게요. 오늘은 중국 상해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6에서 1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한라산을 경계로 북쪽은 맑겠지만 남쪽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0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19에서 2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제주항로를 포함한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물결도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제주도 전해상에 바람이 초속 10에서 16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7일까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지는 기간입니다.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 유의하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항로를 오가는 여객선은 대부분 정상 운항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객선 운항 정보는 바다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만큼 사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항 날씨입니다. 제주상공은 맑은 가운데 발효 중인 특보는 없습니다. 내륙공항인 사천과 포항공항에는 구름 약간 껴있고요. 그 밖의 공항은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로 출 도착하는 항공편 변동사항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운항 정보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